나는 솔직히 대형 때문에 나도 총각일 뻔했지. 왜? 왜? 어? 뭔 소리야? 내가 이제 결혼을 반대했어? 반대했지. 어허. 아니 반대한 게 아니라 빨리 하지 말라 그랬지 너한테. 네, 아무튼 반대했잖아. 그게 반대잖아요. 그치. 그때 하지 말라고. 나도 서운했다고 그때 생각해보니까. 그때 하지 말라고. 어? 내가 이제 군대가 해결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 뭐 대형이나 준호 형 이런 형들은 야 좀 이르지 않아. 좀 천천히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유독 태균이 형이 하지마 이씨! 이렇게 된 거야. 하지마! 갔다 와서 해. 그래 군대 너... 갔다 와서. 근데 그때는 그게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알겠어. 아. 28살 후배가 자리도 못 잡았는데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걱정돼서. 아, 형은 그래. 네 걱정해서 얘기한 거지.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래 하지만 그때는 반항 심리가 있지. 어? 반대를 해? 반대했어 형이. 내가 보여줄게. 내가 잘 살고 싶어. 내가 보여줄게 완벽하게 결혼하는 날. 그래 바로 진행시켜 해가지고 바로 결혼을. 와. 11월에. 어? 형 때문에 결혼한 거네 그러면. 열 받았어. 나 때문에 한 거지. 나 때문에. 그런 것도 좀 부추김이 됐지. 그러네. 바로 보여줬지. 근데 뭐 얘야말로 운명처럼 만난 거야. 어디 어떻게 만났어? 아니 재수 씨가 얘한테 먼저 메시지를 남기면서. 아 그렇지. 이 친구의 팬이야 재수 씨가. 치어리더. 프로야구 단. 근데 너무 팬이라고 얘한테 딱 메시지를 보낸 거야. 아, 신인데 얼마나 신기해. 그 보는 맛을 신인데 살았거든. 팬입니다. 팬입니다. 근데 거기서. 어? 내 눈에는 나한테 너무 과해 보이는 거지. 우와. 어? 아니 이런 여자가 왜 나를? 어? 얘만 딱 1초. 다른 애. 나 이제 장담한 건데 나랑 1초 내가 모르는 사람 맺어준 적이 없어. 근데 얘는 맺어줘야겠더라. 말걸레부터. 얘랑 1초 딱. 그래가지고 어? 어디 살아요? 이렇게 해가지고 쓱 만나가지고 진짜 인연이다. 개그맨끼리 저 5대5 개그맨 치어리더 소개팅 딱 조선해가지고 거기서도 사실 두 커플 정도 더 나왔는데 지금 함구하겠습니다. 잘 살고 있어? 아니요 잘 깨졌지. 바로 깨져가지고 너만 잘 살고 있는 거 우리만 딱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걔가 거의 치어리더 사이에서는 소문났대. 멍청이라고 멍청이 나랑 사귄다. 에이 뭐야. 그러니까 걔네가 볼 때는 내가 매력이 없는 거야. 뚱뚱하지 신인이지 뭐 그렇다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나를 그렇게 좋다고. 그러니까 재수 씨가 결국에 지금 승자가 된 거 아니야. 야,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멍청이야. 형, 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. 아 진짜 그 사람들이 멍청이지. 그럼 언제 딱 이 사람 이 사람이다. 딱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어떤 연애로 시작됐을 거 아니야. 먼저 결혼하자 그랬단 말이야. 나한테 재수 씨가? 그러니까 내가 다 오픈해서 얘기를 했지. 이게 자리도 못 잡았고 수익 다 이 정도고 이 집에 나 돈 들어가 돈도 없고 너 지금 나랑 결혼하면 개고생한다 정말로. 그래. 그냥 결혼은 나가서 자리 잡고 하자. 너 고생해서 안 돼. 고생 지금 같이 시킬 수 없어 내가 그랬더니 난 이 한마디로 결혼한 거거든 진짜로. 가만히 있다가 그 고생을 내가 같이 할게 이러고. 거기서 내가 거기 땅 울리면서 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. 우와. 같이 한 대잖아. 아 사실 불투명하니까 이제 자리 잡을지 못 잡을지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운명이야. 건 거야 인생을. 맞아. 그렇지. 서로에게 건 거지. 맞아. 걸었다는 말 되게 멋있다. 근데 치어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? 너무 좋죠. 너무 감동받죠. 이런 말이면 나도 흔들릴 것 같아 정말.